오늘은 폐와 간의 독소를 빨아들이는 꽃며느리 밥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햇볕이 들어오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잘 자라고 산길에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며느리가 밥에 뜸이 잘 들었는지 보려고 밥알 두 개를 입에 넣고 씹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들보다 먼저 밥을 먹었다는 오해를 사게 되었고 이때부터 구박이 심해지고 결국 견딜 수 없어 스트레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무덤에는 풀이 돋아나 예쁜 붉은 꽃이 피게 되었는데 하얀 밥알을 닮은 두 개의 무늬가 꽃잎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꽃 모양이 마치 밥알을 입에 물고 있는 듯이 보여서 사람들은 옥황상제가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꽃으로 환생시킨 것이라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댁이 밥풀을 입에 물고 있는 모습과 마치 흡사하여 꽃며느리 밥풀이라는 어원이 이때부터 붙게 되었습니다. 꽃은 8-10월에 붉은 보라색으로 가지 끝에 피게 되고 열매는 10월에 달걀 모양으로 익습니다. 먼저 성미는 쓰고 차갑거나 평한 성질이 있으며 특별하게 보고된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간 심장 대장에 들어가고 종독을 없애고 몸안 악창을 치료하는데 긴요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원광대학교 꽃며느리 밥풀에서 매우 중요한 천연 식물자원인 이리도이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육식 개미류를 일컫는 것으로 식물에 접촉해서 공격을 시도하면서 발견된 약품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개미들에게 손상을 입은 식물들이 이에 대항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게 바로 이리도이드라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분 함유량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탁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재생시킴으로써 비정상의 세포 생성을 막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활성산소를 가져오는 산성화를 방지해서 급속한 세포노화로 인한 급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이리도이드 성분 함유량이 많은 식물로는 익모초와 고로쇠 광대살이, 단풍나무, 딱총나무, 노랑물봉선 등이 대표적입니다. 옛문헌 자료에 따르면 꽃며느리 밥풀의 한약명인 산낭아는 열독으로 생긴 병증에 열을 잘 내린다 해서 최근에는 고혈압 치료에 많이 적용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당뇨병 치료를 위해 여러가지 한약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천연약품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다음 생약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간세포 독성에 대한 간보호와 감염치료, 빈뇨기과에 사용되는 니트로프란토인에 대한 보호허가를 갖는다는 특허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의약품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이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약품 중 600종 이상이 급성 또는 만성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간장은 약물 대사의 주요 기관이며 각종 물질의 대사 및 소화기계로 들어온 생체외 물질로부터 전신을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꽃며느리 밥풀과 몇 종의 식물의 이리도이드를 추출해서 독성을 유발한 사람 간암세포와 간세포 보호 활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세포 보호 활성과 항결핵약제 중 가장 효과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는 꽃며느리 밥풀을 비롯해 몇 종의 식물에서 사포닌 성분에 대한 양성임 확인하여 용혈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용혈작용은 적혈구를 용해시키는 작용으로 적혈구의 막을 붕괴시켜 내부의 혈장 중에 방출되기 때문에 산소 운반체가 없어지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녹거나 터지는 것을 막아 평소 혈색이 안 좋고 힘이 못 자른 분들은 한 번씩 채취해 먹으면 면역력 강화 및 생리활성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후두암과 종양혈관 형성 억제 효과, 통증 억제, 상처 치유 촉진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암 환자는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꽃며느리 밥풀은 간암과 폐암의 특효제로 암치료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옛고서에는 살갗에 생기는 외홍이 골마 터진 뒤에 오래도록 낫지가 않아서 궤양 및 동창종독의 실랑아를 꼭 처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소장에 생긴 악창을 치료하고 해독과 독을 없애는 효능이 탁월해서 폐에 생긴 혹이나 고름이 생긴 병증을 고치고자 할 때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꽃며느리 밥풀은 모든 전초나 뿌리를 굴취해서 약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화기인 9월경에 전초를 채취해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려 약으로 씁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20g을 뜨거운 물에 달여 먹거나 물병에 담아둔 후에 필요시 식수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항암치료와 창독에는 전초 말린 것 30g과 감초 및 대추 한 줌 정도의 물 2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하루 2-3회씩 나누어서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고혈압과 만성기관지염에는 뿌리째 캐내어서 20g의 물 700cc 정도 넣고 다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민간에서는 뿌리만을 이용해서 해열과 청열피를 맑게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꽃며느리밥풀은 지금까지 무독한 편으로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